제6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을 보도록 하죠.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죠. 내용 보면 바로 공권과 공의무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근대 국가가 선입하면서 바로 권리 주체, 권리 주체성이 강조되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권리 본이 바로 공법상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공법상 그 권리의를 봐보세요. 양가로 읽어보시죠. 자, 공법관계에 있어서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이게 바로 이제 바로 공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방가로 이번에 공권의 종류가 국가적 공권이 있고 또 뭐가 있죠? 개인적 공권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근대 국가 선입 이후로 우리 개인이 그죠? 개인주의가 확립되죠. 바로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개인적 공권, 일반적으로 공권하면 개인적 공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권에서 그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양가로 2번에 개인적 공권에서 바로 동그라미 4번. 자, 우리 개인적 공권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자유권, 수익권, 참정권이 있고요.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신종의 권리로서 뭐가 있습니까? 무하자 재량 행사 정권, 자, 그 다음에 절차적 공권, 행정 개입 정권 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간단히 이렇게 좀 봐두시고, 나머지는 읽어주시고요. 자, 공권의 특수성이 나와요. 공권의 특수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사법상의 사건에 비해서 일정한 그 특수성이 인정됩니다. 자, 왜 그 개인적 공권, 공권의 특수성이 왜 인정되는가? 공권은, 개인적 공권을 의미하죠. 공권은, 바로 개인의 권리를 위해서도 인정되지만, 공익을 위해서도 인정돼요. 그래서, 공권은 사건과 달리 이런 일정한 특수한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공권은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공권의 특수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자, 여러분들 국가적 공권의 특성 봐주십시오. 거의 시험 안 나오고, 대략적으로 그 의미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읽어주시면 되고, 개인적 공권의 특성 이제 나오죠. 양가로 3번에.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 공권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공권의 공익성으로부터 공권은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됩니다. 다시 한번 주제할 것은 공권은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공권은 예외적으로 공권도 예외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권은 개인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그 공익성으로부터 공권은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적 공권도 이전이나 포기가 허용된다. 자, 그러면 예외적으로 언제 그 개인적 공권은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비교를 해보면 선거권은 어때요? 선거권. 자,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시는데, 그죠? 성년자는 누구나 19세 이상은, 이때 선거권이 주어지죠. 선거권은 참정권으로서 개인적 공권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권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인 시킬 수 있습니까? 이전 돼요? 사랑하는 연인한테, 오늘 바쁘니까 사랑하는 연인한테, 또 사랑하는 자식한테, 또 부모님한테 선거권을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죠? 또 공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 공권을 함부로 포기할 수 있어요? 선거권과 같이. 자, 오늘 날씨 좋아요. 오늘 선거 날인데 정치에 좀 무관심하고 또 혐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선거 날인데 선거일인데 오늘 투표 행위를 하지 않고 산에 놀러갔어요. 산에 놀러가면 이것이 개인적 공권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 공권을 불행사한 것입니까? 그렇죠. 개인적 공권을
바로 불행사했을 뿐이지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은 포기와 한계에 대해서는 공권이 불행사와 포기는 구별하셔야 하고 개인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죠? 단지 오늘 투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권이 불행사만 행사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선거권이 어떻게 소멸하는가 하면 봐보세요.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오늘 선거날이면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채찍기간 권리행사기간 채찍기간 있죠. 이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공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공권이 포기에 의해서 공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공권이라든지 공권이 원칙적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개인적 공권의 내용이 주로 경제적 가치 내지는 재산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할 때는 포기나 이전이나 포기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즉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경우는 그렇죠.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뭐 3천만 원이다면 이건 주로 경제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즉 재산적 가치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 또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 그렇죠? 뭐 공주연기 주민 있다 뭐 토지 수용 당했다 그럼 이때 토지보상청구권이죠.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해요. 이런 것은 주로 경제적 가치 내지 재산적 가치를 그 내용으로 하니까 이전이나 포기가 허용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양가로 3번에 개인적 공권의 특성 이전의 제한, 포기 제한 나오고 그 내용, 그죠? 이전의 제한 동그라미 1번 다음에 1번 그 내용이고 포기 제한도 1번에, 그죠? 예. 1번. 그 다음에 미음번, 대급번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용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리 대행 제한되죠? 선거권 대리할 수 있어요? 대행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대행이 제한. 시효제도의 특수성 인정돼요. 우리 사법상, 민법상, 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장기죠? 사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하지만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짧죠? 단기죠? 시효제도의 특성. 보호의 특성. 공권이 침해되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손해가 발생하면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가면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냐, 행정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또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냐 이런 차이가 조지죠. 우리 공법상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 보호의 특성, 행정쟁송과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권, 또 손실배상 청구권 등을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이런 보호의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의 개인적 공권의 상립요건이죠. 개인적 공권의 상립요건인데 근대 국가가 성립했을 때 바로 빌로기스가 공권 성립에 있어서는 몇 가지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거 보시면 그렇죠. 빌로기스 나오죠. 공권의 의에 보시면 빌로기스의 공권 성립이 3요소. 첫 번째 기억법 뭐 나와요?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법규 존재. 근거법규가 강행법규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 사익보호성. 근거법규가 강행법규이면서 첫 번째 강행법규이면서 두 번째 근거법규가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 개인의 이익, 사익도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세 번째가 뭐가 나와요? 디귿번 이게 키포인트인데 의사력 또는 법상의 힘 존재죠? 의사력 또는 법상의 힘 존재.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바로 빌로기스에 한다면 공권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뒤에 또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날은
공권 상립이 이 요소론으로 변화했어요. 자, 근대 국가 성립할 때 빌라 교수에 한다면 공권 상립이 3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국가에서는 빌러 교수가 주장했던 이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는 그 독자적 의의를 상실해서, 그 독자적 의의를 상실해서 오늘날 공권 성립이 이 요소로 이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법상의 힘 또는 의사력의 힘, 이 존재 나오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재판청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청구권을 말해요. 다시 한번, 여기 빌러 교수가 주장했던 세 번째 그 의사력 또는 법상 힘은 재판청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재판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근거법규에서 아무리요, 근거법규가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근거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이걸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행하도록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해주도록 의무를 주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안 하면 어떡해요? 행정청이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거법률이 사익을 보호하고 있어서 내가 행정기관한테 자 근거법률이 나의 사익 사익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야 근거법규대로 너희들 나한테 이런 나의 이익을 실현해주는 이런 행위를 행정청에 청구하죠. 행정청은 근거법규가 분명히 개인이 사익을 실현해주도록 하는 법적 의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줘요.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나의 목적은 달성, 나의 이익은 달성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국가구제, 그렇죠? 국가, 그렇죠? 법원에다가 이걸 그렇죠?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적으로 법원에 의한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행정청에게 이 사람이 이익을 실현해주도록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판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돼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빌러 교수가 독일에서 독일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근대 국가 성립하면서 공권 성립이 3요소론을 주장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에 빌러 교수가 공권 성립 요소에서 의사력, 법상의 힘 존재 중요했죠. 왜 중요한가 하면 근거법규가 아무리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고 행정청이 해주도록 주어졌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만약에 이익 실현 행위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 법원의 힘을 빌려서, 그죠? 행정청에게 강제적으로 그 이익을 실현해 주도록 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 행정소송 사항이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었어요. 행정소송 사항이 열기주의. 그러니까,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미리 행정소송법에 행정소송, 즉, 행정소송이라는 재판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항을 9가지 10가지면 10가지를 미리 행정소송법에 정해놔요. 정해놓고 요구에 정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즉 재판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그렇죠? 행정청 안 해주면 어떡해요? 법원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익 실현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재판청구권을 인정 안 해버리면 근거법규 위선은 많아져.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의사력의 힘, 법상의 힘, 재판청구권이 매우 중요했지만 오늘날은 제2차 대전 이후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가 채택됨으로써 자 재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다 인정돼버려요.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 그렇죠?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사항, 위법한 행정작용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고 다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되면 그 대상 사항을 전부 다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빌러 교수의 공권 성립의 3요소론 중에서 그 독자적 의의를 상실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빌러 교수의 주장했던 의사력 또는 법상의 힘, 이걸 골라주셔야 돼요. 이거 시험 몇번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해놓고 나머지 내용 쭉 보는데, 그렇죠? 네, 쭉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나와요. 나오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그 우리 기존의 기출 문제를 보면 조금 난이도 높게 그 시험에서 나올 출제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서는 공권의 확대와 경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수업 시간 하는 요 내용은 전부 다그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내용을 다 이렇게 그렇죠? 내용을 갖다가 스토리텔링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거예요. 개인적 공권의 확대와 경향. 요걸 갖다가 좀 좀 해주십시오. 예, 정리를 하시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권 성립이 이 유선으로 오늘날 변화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권 성립이 이 유선으로 이 요소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강행법규의 존재죠? 강행법규의 존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익보호뿐만 아니라 사익보호성. 이두 가지가 인정되면 오늘날 공권 성립하죠? 그렇죠. 의사력, 법상의 힘. 이것은 재판청구권을 말하는 건데 이건 다 인정되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면 근거법규가 강행법규해야 한다. 또 근거법규가 개인의 이익을 실현하고 있어야 한다. 이익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의 이익을 인정하니까 야, 행정청아 나한테 이런 이익 실현하는 행위를 해줘라고 하면 행정청은 이 강행법규니까 강제적으로 일정한 이익 실현을 해주는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법규에서 강행법규 성공이 돼서 종전에는 이 강행법규가 존재하면 이때 행정청의 행위는 이 강행법규에 엄격하게 구속돼서 구속 기속돼서 이 특정한 이익 실현 행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강행법규의 존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뒤에서 행정 행위에서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를 배워요.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를 배우는데 행정 행위 중에서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중에서 기속 행위라는 것은 이 같은 뜻이에요. 근거 법규에 엄격하게 구속돼서 특정의 이익 실현 행위를 해야 한다. 기속 행위, 구속 행위. 여기에서는 당연히 공권 성립하죠. 사익보호성 있고 강행법규라고 한다면 행정청 행위는 기속 행위니까 행위 의무가 당연히 주어지죠. 이익 실현을 해줄 행위 의무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권 성립하죠. 이건 이제 뒤에서 행정행위 편에 가보면 이게 또 나와요.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내용이 행정행위에서 또 나옵니다. 사익보호성 봐보세요. 여기서는 당연히 공권 성립하죠.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법규가 임의법규성. 행정법규가 임의법규예요. 임의법규인 경우는 행정청이 행정행위가 재량행위가 돼요. 재량행위. 자, 행정청이 자유의사에 위임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특정한 이익실현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량권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재량행위잖아요. 그럼 행위 의무 있어요? 이익 실현해줄 의무가 있느냐고요. 없어요. 왜? 공익 판단에서 특정한 이익 실현 행위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 재량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해줄 특정 행위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량 행위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권이
공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에서도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이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두 번째가 재량권. 두 번째가 재량권의 0으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0.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이때 뭐로 바뀌어요? 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속행위로 바뀌니까 행정개입청구권도 인정됩니다.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인정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공권이 기속행위에서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에서도 자 공권이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자 우리 뭐 강행법규인 경우는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기속행위로 만드니까 당연히 공권이 성립해요. 그런데 재량행위에서는 공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예외적으로 공권이 성립한다. 됐죠?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권이 이렇게 확대와, 공권이 이렇게 확대와 경향이 있는 것이죠. 확대가 된 것이죠, 이렇게. 사익보성과 한계돼서 보시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것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는데, 근거 법률이, 보세요. 이거 보시면, 이 사익보호성, 우리 근거 법률이 있어요. 근거 법률이, 그렇죠. 근거 법률이, 이렇게 개인이 이익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근거 법률이, 개인이 이익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개인적 공권이에요. 이게 공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근거 법률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인정해야만이 이게 공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선생님들 봐보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면 이것이 개인적 공권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이익이 이렇게 가죠. 근거 법률이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인정하는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근거 법률에서 근거 법률이 우리 개인의 이익을 직접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률이 있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그냥 받는 이익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허가가요. 허가가 갑이라는 사람에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해서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개인적 공권이 신청됐죠. 허가 신청권이라는 개인적 공권이 신청됐지만 이 갑이라는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이익은 다 반사적 이익이에요. 사실상 이익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영업행위를 해요. 이 사람은 개인적 공권 신청됐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국민들이 받는 이익은 뭐냐?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에요. 제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서 밥을 먹어요. 마음 놓고 와서 먹죠? 그 사람 식당을 냈잖아요. 냈는데 제가 마음 놓고 와서 밥 먹어요.
이건 내가 반대, 내 맘 먹고, 너 내가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데서 그 집에 가서 밥을 사 먹어요. 맘 놓고 먹어요. 자, 내가 여기서 맘 놓고 밥 먹고 편하게 가서 밥 먹는 것은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에요. 제가요, 그 집에 가서 갑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 집이 조리한 그 음식물이 재료가 뭔지, 어? 그 다음 재료가 뭔지, 뭐, 그 다음에 뭐 고춧가루가 뭔지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먹잖아요.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받을 때 그 영업허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죠? 그것에 의해서 이미 위생에 관한 기본적인 것은 다 갖췄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조리시설부터 해가지고 뭐 소방시설 이런 거 다 돼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마음 놓고 밥 먹고 또 편리한 그 이익을 받는 것은 다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 이익하고 사실상 이익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권하고 법률상 이익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머지 판단을 보세요. 혹시 내가, 그렇죠? 말씀 좀 드렸죠? 혹시 내가 그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익을 받고 있다. 이거 뭐예요? 이런 이익은 다 뭐예요? 반사적 이익이에요. 맞죠? 반사적 이익. 그럼 위 거는 좀 좁으니까 지울게요, 이건. 제가 좀 더 크게 써야겠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근거법률에서 근거법률이 나의 이익을 직접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어떤 받는 이익이 있으면 다, 그건 다 뭐예요? 전부 다 반사적 이익이다. 그죠? 써볼까요? 있다만 해요. 그죠? 반사적 이익. 다른 말로 사실상 이익.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이 개인적 공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는 내가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개인적 공권은 이 조그만해요. 이만큼 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이익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받고 있는 이익은 공법인 법률에 의해서 받는 이익은 전부 다 반사적 이익이에요. 저 공익을 위해서. 그죠? 이 근거 행정법규는 다 우리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 아니에요. 행정법규는 행정법은 거의 다 공익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공익법뿐만 아니라 개인이 이익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을 때 사익을 인정해야만이 공권이 드는데 대개 우리 그 공법은 다 공익을 위해서 만들고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공법에서 받는 이익은 개인적 공권인 경우가 드물어요. 많지 않아요. 전부 다 반사적 이익이에요. 이것이 침해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을 구별하는 실익이에요. 그런데요. 오늘날은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됐어요. 툭하면 어떻게 돼요? 민주화된 이후. 툭하면 데모하고 자기 권리 보장해달라고 데모 많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빗금친 부분 있죠? 제가 이 빗금친 부분을 다시 노란 걸 칠할게요. 종전에는 반사적 이익, 사실상 이익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구제를 안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만 안 있죠.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그죠? 민권이 신장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죠? 요 빚금친 부분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거. 어려운 것으로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다.
줄여서 이렇게 줄여서 부호익. 그죠? 종전에는 아직까지는 개인적 공권으로 이렇게 성숙은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사적 이익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을 갖다가 법 해석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법 해석을 통해서 누가요? 우리 판례가 법 해석에 의해서 인정되는 거. 그죠? 그래서 개인적 공권은 종전에 근거법률이 직접적으로 인정해야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이거 봐볼게요. 이걸 보세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이법 봐볼게요. 근거법률뿐만 아니라 근거법률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근거법률뿐만 아니라 그렇죠? 관계법률 플러스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해서 그렇죠. 고려해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보호된 이익으로 법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바로 법률상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뒤꿈친 부분도 개인적 공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뒤꿈친 부분도 개인적 공권이 드는 거예요. 즉, 법률상 이익이 든다는 뜻입니다. 요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공권 성립의 3요소론에서 동그라미 2번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의 존재. 그죠? 요거하고 사익보수성 관계에 대해서 같이 제가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양가로 2번 모아보세요. 개인적 공권이 발생 근거 있죠? 요 중요해요. 자, 개인적 공권은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적 공권은 원칙적으로 근거 법률에 의해서 발생 성립할 수 있으나 행정 입법인 법규 명령, 행정 행위, 관습법, 조리, 공법상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긍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 공권이 성립 원인은 다양해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도 있고, 뭐 행정입법인 법규명령도 있고, 헌법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로 우리 판례는 보호 이익을 인정할 때 주로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 나아가서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한다. 이걸 알아두셔야만이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했고 지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행위 의무의 확대 이거 그죠? 네, 다 설명드렸고 2번 사익 보수성 확대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드렸고 여러분들 오른쪽 보충학습 봐보세요. 보호규범이론에서 이거 보호규범이론 의 학설 판례 입장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 원리로부터 공권이 누출. 보호규범이론이 뭔가 하면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법을 지정할 때 상식이에요. 법을 지정할 때 어떤 대상, 행위 대상, 행위 주체 대상, 행위 객체 이런 건다 규정돼요. 하지만 법에 보시면 보호 법익을 갖다가 직접 법에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을 규정할 때 행위 대상, 행위 주체, 대상, 객체 이런 건다 규정하지만 보호되는 법익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명시하잖아요.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에 뭐가 있어요? 살인죄가 있죠. 형법 제250조 살인죄가 있는데 그거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이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행위 주체 객체 나오죠. 행위 나오죠. 행위 대상 나오죠. 그런데 보호법익이 안 나오잖아요. 형법 제250조를 갖다가 법 해석을 통해서 형법 제125조가 아, 100, 아 형법 제250조 형법 250조가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 뭐냐? 생명권이에요. 생명. 이건 법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호규범이론은 뭐냐면 보호법익
보호법익의 보험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보호기본이 뭐냐면 기본, 법규범 말하고 법규범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 이론, 줄여서 보호 규범 이론이라고 해요. 법규범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에, 아니, 법규범에 의해서 되고 있는 이익에 관한 이론, 줄여서 보호 규범 이론이라고 해요. 그 내용이 쭉 나왔으니까 제가 요거 같이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호 규범 이론에서 세 번째 판례 입장 다시 체크해 놓으시고, 네 번째, 헌법의 기본권 및 기본 원리로부터의 공권이 도출 나오는데, 요거 처음에 두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가로 이번에 판례 보시면,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 구체적 공권을 인정한 것, 접경권, 알권리, 사회단체 등록권. 인정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권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상 환경 조항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본권인 환경권은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추상적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개인적 공권성이 부정된 것, 환경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신종의 개인적 공권은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예전에는 아주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출제가 많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신종의 공권,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0분 쉬었다 하시죠.